두 사람의 랍비가 같은 땅을 사기 위해 흥정하고 있었는데 한 랍비가 먼저 그 땅값을 정했다. 그러자 다른 랍비가 서둘러 그 땅을 계약해버렸다.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제과점에 왔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과자를 사기 위해 살펴보고 있었소. 그런데 나중에 온 그 사람이 그 과자를 사기 위해 돈을 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소? 하고 물었다. 그러자 랍비는 대답했다. 그 사람은 옳지 않지요. 그러자 물어본 사람이 말했다. 랍비님이 이번에 그 땅을 계약했지만 다른 사람이 랍비님보다도 먼저 그의 땅값을 흥정해 결정했는데 랍비님이 그 땅을 산 거요. 그래도 됩니까?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가 문제가 되었다.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계약한 랍비가 그 땅을 흥정한 첫 번째 랍비에게 되파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랍비는 물건을 사자마자 파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다. 두 번째 방법은 땅을 사들인 랍비가 첫 번째 랍비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랍비가 남의 물건을 거저 선물로 받는 것은 양심상 싫다고 하였다. 그래서 결국 땅을 계약한 두 번째 랍비는 학교에 그 땅을 기부하였다. 이번 탈무드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